일단 표층부터 하고 점점 아래로 내밀어 가면 될 것 같아요. 왔어요.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우! 야, 이거 봐. 아, 이번 사이즈 괜찮은데, 입질이. 와, 비 너무 많이 와. 흙탕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나는 괜찮은데 카메라가 문제야. 그리고 옷 다 젖었어. 반스까지 다 젖었어, 지금. 아, 축축해. 지금 수위가 갑자기 엄청 올랐어. 오름 수위, 오름. 오늘은 수도권의 대표 필드죠. 고삼저수지에 왔습니다. 고삼저수지가 제가 촬영을 예전에 몇 번 했었고, 뭐 굉장히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안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한번 와봤고, 고삼저수지가 갈수기에 물을 쫙 뺐다가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수위가 갑자기 올랐어요.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제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가지만 오늘 밤부터 비가 엄청 온다 그래요. 그래서 촬영으로 어딜 갈까 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비라서 가장 뭐 수도권에 가까운 고삼저수지에 왔습니다. 촬영하다 비 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날이 엄청 흐리고, 상류부터 우선 해보시죠. 와, 너무 더워 지금.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지금 오늘 비 올 장마철이라 비 오려고 너무 습해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육초들이 딱 브록시들이 잠겨 있고,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좀 플랫한 곳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름수위니까 베스들이 이런 육초나 이런 샐로까지 붙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일단 표층부터 하고 점점 아래로 내밀어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오름수위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베스가 봤을 때 이 육초 있잖아요. 육지에 있던 풀들이 잠기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벌레나 뭐 먹잇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들이 이제 신나서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름수위에 이렇게 물이 찬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타버터가 잘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필드 여름에 타버터 칠 때도 필드에 갔는데 이제 지금처럼 물이 굉장히 탁하잖아요. 막 녹조도 있고 흙탕물도 졌을 때는 이 스틱 베이트나 뭐 타버터 액션도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맑은 데서는 막 감는 거를 해도 베스가 보면서 따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맑은 데서 보면은 막 보면서 따라와요, 파장보다는. 근데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한계가 있잖아요, 베스가 흙탕물 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베스도 이 측선을 이용한 파장으로 먹잇감을 더 파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대신에 이제 표층에서 뭐 소리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어필을 줘서, 지금 저도 액션을 굉장히 천천히 주고 있어요, 스틱 베이트를. 지금 막 빨리 한다고 막 따라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아, 막 적극적인 피딩이 많이 안 보이네. 지금 오름수위 찬스가 생각보다 탑에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브러쉬 있는 데가 이쪽 근방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좀 멀죠. 멀고 수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쓸 수 있는 채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드베이트는 당연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 이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조금 장타를 던져야 되고, 이왕이면 수초가 있으니까 노싱커가 좋을 거고, 무게가 약 17g 정도 나가니까 그리고 수초 돌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거에는 반응을 해줄 것 같은데 한번 가장 가까운 브러치부터 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 브러쉬 안에 왠지 베스가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는 베스가 바닥보다는 저런 데는 거의 뭐 중층이나 위쪽을 보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벌레라든지 지나가는 베이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닥을 뭐 프리릭으로 긁는 것보다는 노싱커라든지 타버터 뭐 이런 걸로, 아니면은 쉐드엄도 좋고, 그래서 브러쉬를 좀 치면서 지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왔어요.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 야,
라인이 쓱 당기다 한번 툭 당겼는데 훅셋이 안 됐어요. 아, 지금 이쪽보다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베이트피쉬가 많이 몰려 있어서 이쪽에 베스가 붙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왔어요. 아이씨. 아. 와, 이번에 입질이 확실히 텅 왔는데. 아. 아, 이거 봐. 아, 이번 사이즈 괜찮은데, 입질이. 텅한 느낌이 달라는데. 아. 지금은 이제 리프트 앤 폴로 수초를 툭툭툭 치고 폴링 하니까 똥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물류 입구에서 그 펀칭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캐스팅 횟수에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베스가 어디에 붙어 있을지는 뭐 정확히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구석 많이 던져볼수록 효과가 올라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액션 줄 때는 리프트 앤 폴처럼 쭉 당겼다가 폴링 이렇게도 주고 가라앉힌 다음에 수초를 툭툭툭툭 치고도 나오고. 왔어요, 폴링에. 아! 숏바이트! 봤어요? 라인 쭉 당겼는데. 아, 숏바이트 사이즈가 작은가 봐. 피가 쏟아지네. 피 많이 오는데. 피가 점점 많이 와요. 근데 우리는 또 방송 일정이 있으니까 촬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아, 여기 첫 포인트는 일단 상류에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비가 막 오면서 입질이 좀 끊겼어요. 아, 훅셋 미스된 게 굉장히 아쉽긴 한데 피딩하는 거 보면 사이즈가 아마 작아서 훅셋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고삼지가 뭐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딴 데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아, 근데 조금 흙탕물인데. 와, 비 너무 많이 와. 자, 여기는 이제 이동해 왔는데 물이 내려오긴 하는데 새물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흙탕물이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일단 이 비검을 한번 해볼게요. 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오, 베이트피쉬는 좀 들어와 있네. 물이 좀 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물이 있구나. 어, 베이트가 많네. 지금 이렇게 이제 뭐 흙탕물인데 맑은 물이 내려올 때는 좀 안쪽이 좋지만 맑은데 흙탕물이 내려올 때는 저런 경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맑은 물과 흙탕물의 경계 부분, 이런 데가 굉장히 베스가 잘 붙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갑자기 막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흙탕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비가 조금 왔으면은 물이 좀 맑은 물이 내려오고 하면 훨씬 괜찮았을 텐데,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완전 다 흙탕물이 돼버리네. 베이트는 엄청 많아. 와, 비가 더 많이 온다. 뭔가 뻑뻑 하는 게 없어. 아, 오늘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아침에, 어제부터 아침까지는 1mm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일기예보가 바뀌어가지고 최대 22mm까지 온다 그러네요. 지금도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새물도 지금 너무 흙탕물이 내려오고, 일단 촬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점점 많이 와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카메라가 문제야. 일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옷 다 젖었어. 반스까지 다 젖었어, 지금. 아, 축축해. 저희는 근방에 커피숍에 왔습니다. 갑자기 일기예보가 바뀌면서 엄청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래서 뭐 사실 낚시하는 거는 뭐 만지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카메라가 문제라 우리 박 PD님 밥줄인데 또 아,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오늘 고삼지가 워낙 포인트도 많고 저도 채비를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뭐 그걸 다 못하고 좀 마무리를 우선은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장마철이 되면은 거의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곳은 새물류 입구죠. 물이,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온도 떨어뜨리고 용존 산소량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뭐 세물육구에서 벌레들이 나오기도 하고 공을 노리는 녀석들도 있고 또 이제 작은 베이트피시들을 노리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거기에 산소량도 올라가고 수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세물육구 먼저 가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빅베이트 특집 했었죠, 여름에. 그때도 갔던 곳들이 다 세물육구 위주였어요. 세물육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일 수도 있고 뭐 간척지나 이런 곳이라면은 어느 보나 이런 게 막혀 있는 곳, 이 밑에 배스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이제 세물육구가 되는 거죠. 그런 곳을 좀 많이 갔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뭐 글라이드 베이트나 뭐 다양한 빅베이트 위주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빅베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프트 스타일의 스트레이트 형태 빅웜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작은 애들도 바이트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써보면은, 빅베이트도 써보면 사실 작은 애들을 잡기가 더 힘들거든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대물병기, 빅베스 킬러. 물론 베스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대물병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저번에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작은 녀석들을 노리려고 큰 웜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감이 좀 이렇게 두껍고 확실한 어필감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감이 있고, 그리고 기존 다른 사이즈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쪽에 이 주걱 형태의 이 패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생겼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모델인 3인치, 4인치, 5인치는 물론 지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쓰셔도 되고, 근데 7.8인치와 이 10인치는 물고기라고 치면은 뭐 장어?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그거보다는 약간 더 이제 지렁이 느낌으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물육구를 말씀드렸는데, 세물육구나 이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지렁이들이 막 떠내려오거든요. 비가 오고 하면 딱 그거를 노리는 큰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팅은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으로는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넷고리그, 그리고 왓기리그, 뭐 카이젤리그, 뭐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오링이라든지 뭐 실리콘으로 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쓰는데, 오링이나 실리콘 된 재질들은 더 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8, 10 mm 요 정도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축 튜브. 얘네는 이거 자체가 잘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10mm를 쓰셔도 되는데, 10mm는 넣을 때가 약간 빡빡한 편이고 12mm를 쓰면은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가위로, 12mm는 요 정도 여유가 있게 들어가요. 요 부분까지 넣어주면 돼요. 12mm를 넣고, 이런 수축 튜브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은 수축이 되거든요. 요런 라이터로, 그 뭐 이렇게 드라이기나 뭐 이런 공구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라이터로 하면은 얘가 이제 수축이 되면서 여기 맞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넷고리그는 마찬가지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런 넬싱커 있죠, 넷고싱커라고도 하고. 얘는 한 2g에서 3g 사이 정도, 물론 더 헤비하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내가 노리는 수심층이나 뭐 수심이 한 5m 이상 되는 데면은 조금, 5m 이상 되는데 바닥층을 노릴 거면은 더 무겁게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한 3g 정도, 2g, 3g 요 사이로 하거든요. 이렇게 싱커를 받고 이렇게 훅을 수축 튜브에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겠죠. 훅은, 그러니까 뭐 생긴 거는 일반 다운샷 훅이랑 비슷한데, 저는 조금 크고 위드가드가 있는 애를 좀 선호해요.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위드가드 있는 게 조금 더 걸림을 줄여주기 때문에 위드가드 있는 걸 쓰고, 훅 사이즈는 보통 한 1호에서 1호나 아니면 1제로 이 정도. 뭐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조금 더 작게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작아지면은, 우리가 다운샷에 쓰는 작은 훅들 쓰잖아요. 그러면은 훅셋이 잘 안 돼요. 너무 작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 사이즈가 되는 훅을 써야 데스가 와서 먹고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훅셋이 더 잘 되죠. 그리고 뭐 왓기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일싱커가 빠질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수축 튜브 자체를 뚫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이 상태로 왓기로에서 던져서 캐스팅을 하면은 굉장히 폴링 속도가 나플나플하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조금 더 깊은 데를 노리고 싶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빅베이트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많이 쓰는 이 스냅이 있어요. 이 스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빅베이트가 우리가 막 쓰기 전에는 나오는 스냅들이 워낙 이제 뭐 가볍고 얇고 이러다 보니까 뭐 라인이랑 비슷하거나 해봐야 조금 강도가 좋은 정도였는데, 빅베이트에 쓰는 스냅은 아시겠지만 뭐 막 60파운드, 90파운드 막 이래요. 그러면 라인보다 이미 5배 이상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야, 걷다 스냅을 뭐 이렇게 달아서 쓰는 거를 뭐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의 스냅은 워낙 이제 빅베이트 스냅들은 워낙 강해서, 강도가, 저는 빅베이트, 그러니까 웜낚시를 할 때도 이 스냅을 껴서도 많이 하거든요. 프리 지그처럼 쓰고 싶어요. 프리 리그는 아니고 프리 지그. 그러면 저는, 자, 프리 리그 우리 많이 쓰는 그 텅스텐 시커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먼저 이렇게 스냅에 껴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웜을 껴줘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프리 지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왓기 저는 이렇게 해서 써요. 이게 이제 뭐냐,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이제 카이젤 리그 쓰잖아요. 그러니까 왓기 리그는 이 싱커가 없는 형태를 왓기라고 그러고, 우리가 카이젤 리그는 지그 헤드를 이용한, 이 스트레이트 웜의 지그 헤드를 이용한 걸 카이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쉽게 폴링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싱커만 빼주면 바로 왓기가 되는 거고. 근데 수심이 좀 깊어, 아니면 내가 바닥층을 노리고 싶어, 그러면은 원하는 무게에 이런 뭐 프리리그 뽕돌은 누구나 하나씩 있잖아요. 바로 껴서 그대로 껴주면은 카이젤리그처럼 바닥층을,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런 빅 웜은 훅셋 타이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웜을 썼을 때 투둑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훅셋을 하잖아요. 그거랑 훅셋 타이밍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이제 베스가 먹잇감을 먹을 때 어떤 형태로 먹냐도 중요하거든요. 이상하게 섀도우를 쓰면은 바이트가 꽝 더, 스윙 베이트도 마찬가지고 더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머리를 베스가 이제 주로 바이트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 베스뿐만이 아니라 바다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육식오종이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바이트할 때 이런 지렁이나 이런 형태는 이 환대라는 부분이 그 대상, 얘를 잡아먹으려는 물고기가 봤을 때는 아, 여기를 물면은 못 도망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바이트를 하려고 할 거예요. 뭐 모든 상황이 뭐 물속에 수초도 있고 물이 탁하기도 하고 할 때는 물론 이런 꼬리를 바이트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훅셋 타이밍이 얘 같은 경우에는 왜 다르고 중요하냐면은, 자, 섀도우웜 물고기 같은 경우는 베스가 한 번에 입을 벌려서 머리를 삼키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런 가는 형태는 그렇게까지 입을 벌리지 않고 삼키려고 할 거예요. 사람도 뭐 예를 들어 밥그릇에 밥이 이만큼 있으면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잖아요. 근데 밥이 조금이면 조금 벌리고 먹죠. 이 때문에 바이트 할 때도 이런 웜은 얘를 공격할 때만큼 크고 강력하게 한 방에 먹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미 느리고 이 부피가 얇은 거 알기 때문에 바이트 할 때도 약간 쪼우는 것처럼, 물론 뭐 베스가 쪼아서 바이트를 하진 않죠. 흡입을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물고 또 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일단 바이트가 들어오면은 바로 훅셋이 아니라 조금 여유줄을, 스프를 누르고 여유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로드를 들고 있는 상태였으면 로드를 내려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입질이 왔으면은 스프를 바로 눌러서 라인을 조금 주고, 아 얘가 확실히 먹고 돌아섰구나 했을 타이밍, 입질 딱 오면은 일단 내리고 라인을 쭉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타이밍 확실히 먹고 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훅셋을 하시면 좋아요. 말이 좀 장한 것 같은데 아무튼 형태에 따라서 베스나 육식 어종들은 바이트 형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훅셋 타이밍도 얘는 약간 더 느리게 해주는 게 좋다, 요거입니다. 그죠? 진짜 준비해 놓은 게 많은데 딱 아침 가자마자 타버터 좀 던지고 그 다음 뭐 좀 쓰고 빅베이트도 좀 던지고 비검도 쓰고 딱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자, 오늘은 부득이하게 낚시를 진행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 위주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오면서 뭐 타버터도 좋고 이런 비검도 좋고 빅베이트도 좋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진짜 뭐 2인치부터 뭐 10인치 웜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재미가 늘어나는 거죠. 저는 다음에도 또 다양한 루어와 다양한 필드에서 재밌는 낚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피싱 TV.